9번 관복에 희경 선해왕의 계송이 되었습니다. 희경 선해왕 누구죠? 대위왕 태자의 아버지가 되겠죠. 부왕의 환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 불자야 여러 불자들이여, 저 대위왕 태자가 설차 송씨에 이 계송을 설할 때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기성이 오변 승음세계니, 그 소리가 승음세계에 두루두루 다 미쳤으니,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그 소리가 다 온 세계에 다 퍼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니 시에 희견 선해왕이 무은 차송이 하고 이 계송을 듣고 나서는 심대환이야,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관제 권속하고 여러 권속들을 살펴보고서 이설송을 하되, 아, 내 아들이 저렇게 법을 깨닫고 나서 저 훌륭한 계송을, 참 이 계송이 훌륭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계송을 이제 읊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또한 계송을 읊습니다. 격고 견불이라, 북을 치면서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속 소집 일체 제왕중과 그리고 왕자 급 대신과 성읍 재관 등 이하다 그랬어요. 그대들어 응당이 빨리 소집해라. 일체 모든 대왕들, 왕들, 그리고 왕자들, 대신들, 성읍, 재관의 그런 뭐 업장들, 그 재관하면 이제 관리인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모두 소집하여라. 보고 제 성내하여 널리 모든 성내에다가 고해서 지령 격대고하고 빨리빨리 큰 북을 치고 공집 소인하여 함께 있는 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구행왕 견불여다, 모두 모두 같이 가서 부처님을 칭찬할지어다. 그 왕다운 그 표현이네요. 저기 왕냐는 그냥 순수하게 불법 깨달은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위가 있으니까 그 지위에 맞는 그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사구도에 네거리에 실형 명 보탁하고 다 모두 꼭 보배 목탁을 쳐서, 보배 목탁을 쳐서 처자와 권속과 모두 함께 왕관 열애다, 공왕관 열애다, 다 같이 가서 열애를 함께 보자,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한 말이죠. 그 다음에 공양부가 여기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어른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그건 호로자식이나 하는 거예요. 절대 강원에 있다가 은사스님 배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나는 늘 그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금정산에 돌멩이 하나라도 좋다. 네가 읽던 책 한 권이라도 좋다. 네가 줄 거고 때묻은 책 갖다 주면 더 좋아한다. 뭐 꼭 돈 들여서 그거 갖다 주는 게 그게 꼭 성의가 아니다 말이야.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풀 한 폭이 뭐 돌멩이 하나라도, 아 이거 신기하게 생겨서 겨울가 해서 내가 주셨는데 스님 이거 두고 보시라고. 얼마나 정겹고 좋습니까. 이게 공양부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일체제 생각을 의실 의령실 청정하고 모든 성곽들을 마땅히 다 청정하게, 그래서 청소를 잘 하고, 복은 승려당 하여, 승려당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깃발을 모두 세워가지고서, 만이 염식, 여다, 만이로서, 만이굴실로서 잘 장엄하고 꾸밀려다. 보장으로 라 중망하고, 법의 장막으로서, 온갖 그 그물에 그물을 펼치고 기약을 여 운포해서 기약
온갖 그 춤과 음악들을 구름이 펼치듯이 그렇게 펼쳐서 음비 재허공하여 아주 장엄하게 갖춰서 허공에다 두어서 처처 영충만이다 곳곳에 충만하게 가도록 그렇게 해라. 뭐 저기 나라 뭐 아주 카니발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도로 겸자며 도로는 다 음정해 있으며 보우 묘의복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널리 비닐듯이 그렇게 내리고 근어여 고성하여 이건 이제 건자는 옷이란 뜻입니다. 비단 옷. 은은 이제 말부릴 어짠데 그대는 보배 수레를 몰아서 이런 말입니다. 여아 동관불여다 나와 같이 가서 함께 부처님을 신경할지어다. 각각 수자리에 가야 각각 자기의 힘을 따라서 보우 장엄구호대 장엄구를 한갓 여러가지 장엄구를 널리 빛낼 때 일체 여운 봐야 일체를 구름 펼치듯이 그렇게 해서 변만 허공 중에다 허공 중에 가득히 채울지어다. 향념 연화계와 반월보 영락과 향념 향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연화계 연꽃으로 된 그런 그 일산 그리고 반월보 반달처럼 생긴 그 보석 그리고 영락 그리고 무수한 묘입 무수한 아름다운 옷들 천조 그런 천들을 여덕계 의무다 그대들은 다 모두들 응당히 빛내줄지어다.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뭐 한 100벌씩 1000벌씩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양 올리는 그런 그 광경을 여기다 비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수민 향수해 상묘 만일중과 아주 훌륭한 만일중과 그 청정 전단을 훌륭한 전단들을 실험 우 만공여다 다 응당히 하늘 가득히 빛내릴지다. 중보화 영락으로 중보화 여러가지 보배 보석꽃 영락으로서 장엄정 무고하야 하며 아주 청정하게 장엄을 했어요. 장엄하기를 청정하게 해서 아무런 때가 없으며 급이 만이도로 만지로 만든 등불로서 계령제 공교다 다 모두들 허공에 이렇게 머물게 해라. 허공의 등이 이제 우리 여기 저 초파에 등 달듯이 이렇게 전부 달아가지고 장엄하는 거죠. 공주 허공에 달리게 할지다. 그 다음 신견세종이다. 일체 지향불호대 일체를 모두 가지고 가서 부처님을 향해 가되 심생대 환희하고 마음에 큰 환심을 품고 처자 군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서 왕견 세소존이다. 세소존 세상의 존경할 만한 어른 되신 바 높으신 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왕견 가서 친견할 자다. 공행불소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광경입니다. 그때 희경선의 왕이 3만 7천 부인과 체녀로 더불어 함께해서 그 다음에 복길상이 상수가 됐다. 저 앞에 잠깐 있었죠. 500왕제로 함께했는데 대위왕이 상수가 됐고 6만 대신으로 함께했는데 해력이 상수가 됐다. 해력. 그렇죠. 대신들은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했죠. 그러니까 해력이야. 지혜의 힘. 해력이 상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등 77백 천억 나타 대중들로 더불어 전후 이어하여 앞뒤로 그냥 좌우로 전후 좌우로 그냥 콱 에워싸가지고서 종 영광명 대성 출할세 영광명 대성으로부터 나갑니다. 나가 출발해서 왕역고로 왕역을 쓴 고로 이럴 때 써있잖아 사용할 용자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용해서 이 말입니다. 왕의 힘을 사용한 까닭에 일체 대중이
승공 이왕 호대 전부 큰 아주 수만 명이 타는 그런 그 보잉 아주 제트기를 다 타고 아마 가는 거예요. 승공 이왕 호대 했습니다. 하늘을 하늘에 올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제 공양부들을 온갖 공양부들을 변만 허공하야 허공에 가득해서 지어불소하야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정례 불쪽하고 각자 일면하니까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서는 물러나서 한쪽에 이렇게 모두 앉아있더라. 이제 여기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뭐 부인 제녀 500 왕자 그 다음에 뭐 6만 대신 예, 이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10부의 제왕 그랬어요. 부유 묘화성 선회당 선하당 천왕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10억 나이타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했다.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고 있어. 부유 구경 대성 정광 용왕이 있어. 구경대성 정광용왕이 있었는데 그도 25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고 있고 다시 또 금강성당성 용건야차왕이 있는데 그가 또 77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고 다시 또 무우성 희견건달바왕이 있는데 그는 또 97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고 다시 또 묘륜성 정색 사유 아수라왕이 있어 그는 또 58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다시 또 묘장음성 신력행 가르라왕이 있어 그는 또 99천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고 다시 또 유희쾌락성 금강덕긴나라왕이 있어 이는 18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있어 다시 또 금강당 성보 칭당 마우라가 왕이 있는데 그는 또 3억 100천 나요타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고 다시 또 정묘장엄성 최성범왕이 있어서 그는 또 18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나가고 있어 여시등 100만억 나요타 대성 가운데 예. 소유 제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과 그리고 아울러 그들의 권속들이 실공 왕에 모두 다 일체 공덕 승리 승운 열의 처소에 모두 모두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래서 정례 불쪽하고 각자 있는 모두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물러나서 일면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다 모였어요. 아, 얼마나 대중이 많은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뭐 무조건 억이니까 억, 몇십억 또 나유타까지 붙여서 불설법이라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설경이라 경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실 일이 그거고 불교가 할 일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 여타 또 불교가 할 일이 물론 많습니다. 또 이 시대는 역사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초기 불교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부수적으로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어내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생긴 일들이 불교라고 하는 이름 만들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요즘은. 근데 이제 원형은 설경,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는 데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피 여래가 그때 저 여래께서 위요 조복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고자 한 까닭에 금강경에는 항복 그랬죠. 항복, 조복. 이거 뭐 얼른 들으면 항복이나 조복이나 이런 말들이 뭐 힘으로 누구를 제압해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이거는 우리들의 그 들끓는, 열기, 번뇌의 마음,
이런 것을 조복받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들을 조복하고자 한 까닭에, 중해 도량해 가운데, 설, 보집 일체 삼세불 자제법, 일체 삼세불 자제법을 널리 모으는 수다를 설했다. 이 말입니다. 경이죠. 보집 일체 삼세 불자제법 수다라를 설하시니 세계의 미진수 수다라로 더불어 이위권속이라. 그러니까 주경전은 일체 삼세 부처님의 자제한 법을 널리 모으는 그런 그 수다라인데, 경전인데, 그 경전에 딸린 권속 경전이 또 많다. 이게. 또 환경에도 권속경이 또 많거든요. 환경에 부수된 그런 경전이 있듯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권속이 뭐 세계의 미진수 수다라로 이미 권속이 됐다. 수중생심하여 실행해 하신대. 중생심을 따라서 모두 모두 이익을 얻게 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선수경도 좋고 반야심경도 좋고 심지어 뭐 천지파랑경도 좋고 그 나름대로 다 중생 근기 따라서 다 이익을 얻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중생 수준 따라서 근기 따라서 이익을 얻는데, 여기서 이제, 주된, 본래의 그 경을 통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밝혀지는데, 한마디로 지광명, 지혜다. 지혜는 곧 광명이다. 인생의 광명이다. 인생의 빛이다 말이야. 그런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전이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라고 할 때, 경전, 그리고 법문, 또 포교, 무슨 강설, 교양자, 뭐 불교자, 뭐, 이게 전부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위하는가, 바로 그것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고 거기서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역시 부처님이 터득하신 그 지혜를 우리도 천분의 만분의 일이라도 경전과 법문을 통해서 얻자고 하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대유광 보살의 득법, 대유광 보살이 어떤 법을 얻었는가. 전부 이제 지혜다, 지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유광 보살이 이 법을 듣고 나서 즉회 얻었다. 뭐, 일체 공덕 수미승문 부처님으로부터 숙세 소집 법회 광명, 숙세 모은 바 법의 바다 광명을 얻었으니, 소위 득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득 얻었다. 일체 법칙 평등 삼매 지광명. 일체 법칙을 법의 무덕인 평등 삼매 지혜 광명을 얻은 것과 득전이 이제 뭐 마지막에다 이제 해설해도 됩니다만은 또 일체 법 실입 최초 보리심 중 주지광명, 일체 법이 최초 보리심 중에 다 들어가서 머무는 지혜광명이다. 그 맞는 말이죠. 모든 법은 최초에 우리가 보리심을 발함으로부터 말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불법에 발심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불법이 그 속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지혜광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방법계 고광명장 청정한 지광명. 그랬어요. 전부 끝에는 지광명, 지광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지혜광명이다. 그런 뜻이죠. 시방법계 고광명장 청정한 지광명. 또 관찰일체 불법 대원회 지광명. 일체 불법을 관찰하는 대원의 큰 서원의 바다. 그런 지광명. 그 다음에 이 무변공덕해 청정행 지광명. 무변공덕해에 들어가는 청정행. 그렇죠.
끝없는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청정행뿐이다. 이런 구절 하나에서도 뭐 불교가 다 설명되고 있죠. 우리 공덕, 공덕, 뭐 복덕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말 큰 복덕, 큰 공덕을 쌓으려면은 청정행밖에 없다. 그런 직업명과 그 다음 취향불태전 대력 속질장 직업명. 불태전, 불태전에 취향하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경지에 나아가는 큰 힘과, 그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속질장, 그런 그 지혜 권능과, 법계종 무량 변화력 출지륜 직업명이다. 법계 중에 한량없는 변화의 힘으로, 출리하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뜻입니다. 출리는 지혜 권능과 결정 입 무량 공덕 원만해 주었는가. 결정적으로 한량없는 공덕 원만한 바다에 들어가는, 틀림없이 들어가는, 무량 공덕 원만해 틀림없이 들어가는 그런 지혜 권능과 그 다음에 요지 일체 불법 일체 불 결정해 장엄 성취해 지광명이다. 일체 부처님의 결정적인 이해로서 장엄한, 그리고 그 불법을 성취하는 바다에 바다를 요지하는 깨달아하는 그런 지혜 광명과 또 요지 법계 무변불 현 일체 중생전 신통해 지광명. 법계 무변 부처님이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난 그런 그 신통을 요지하는 지광명과 요지 일체 불력 무소외법 지광명이라. 일체 부처님의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두려운 바가 없는 그런 법을 요지하는 그런 지혜 광명을 얻었더라. 대유왕 보살이 이러한 등등의 법을 얻었는데 결국은 전부 지광명, 지광명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나열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광명 하나예요. 지광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혜만 밝으면은 정말 제대로 된 지혜만 있다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것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덕을 쌓는 일이라든지 번뇌를 없애는 거라든지 번뇌를 없애는 일, 덕을 쌓는 일, 이 모든 것도 지혜에 근거해야지 지혜 없이는 무턱대고 복 지은다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번뇌를 없앤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뭐 앉아서 참선한다고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혜가 일단 우선 한 뒤에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대유광 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대유광 보살이 어느새 이제 태자가 보살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대유광 보살이 더 여시 무량 지광명이에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고 난 뒤에 승불 위력하고 이설 송은호대. 광명의 주체라. 아문 불 묘법하고 내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듣고 이덕 지광명일세 지혜 광명을 얻었을세. 그렇습니다. 불 묘법, 부처님의 아름다운 법, 진리의 가르침. 묘법, 참 묘법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지혜 광명을 얻었을세. 이시 견 세존의 왕석 소행사로다. 이것으로서 이시 세존의 왕석 소행사
옛날에 세종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 보게 됐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설하시면은, 아, 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처음 만난 사람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숨기려고 해도, 오래 못 숨깁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신원서파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하는 소리,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명인이라 그랬어요. 일체 소생체 모든 생하는 곳에 명호신차별과 태어난 곳에 이런 말이죠. 명호가 각각 다르고 몸이 각각 달라. 명호도 차별하고 몸도 차별한 것과, 그리고 공양업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여시야 함견이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는 것이다. 부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대광용 보살이 또 보고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대위광 보살이니까요. 대위광이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니까. 왕석 제 불소에 옛날 그 옛날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일체계 성사하고 일체를 모든 것을 다 받들어 섬기고 무량급 수행하사 한량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시사 엄정 제 차례로다 모든 세계해를 엄정하도다. 사시여 자신오되 광대 무해제하고 자신을 버려서 보시한다.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보시하되 광대 무해제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끝없이 한다. 수치 최승행하사 최승행 가장 수상한 행을 수치 닦고자 엄정 제 차례로다 모든 세계를 엄정 청정하게 장엄하도다. 귀와 코와 머리와 수족과 그리고 여러 궁전을 사지 무유량하사 보시하고 보시해서 한량이 없게 하사 엄정 제 차례로다 모든 세계 해를 청정하게 장엄했더라. 엄정 제 차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많이 나누고 베풀고 법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거기에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엄정제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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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엄정제철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 말입니다. 능히 이를 차례 능히 낱낱 세계 억급 부사이로 그 오랜 불가사의한 세월 도로 수습 보리행하사 보리행을 깨달음의 행을 수습하시사 엄정제 차례로다. 그렇죠. 뭐 깨달음의 행을 수습해도 결국은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래 엄정제 차례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 보현 대원력으로 일체 불회 중에 보현보살의 큰 원력으로서 모든 부처님 세계 가운데 수행 무량해하사 한량없는 행을 수행하시사 엄정 제 차례로다. 역시 제 차례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도다.